자, 재현이는 아직 준비가 안된것 같아요. 20문제 중에서 12개 틀렸어요. 20문제 중에서 12개 틀리면 점수로 치면 몇 점쯤 되는 거죠? 50점도 안 되는 거죠?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He's good. He's good. 그래서 he는 무슨 격? he는 주격. 오케이. 누가 다 만들 때 쓰고 있고 누가 그가 어떻다 좋다 계속해서 you're good you는 무슨 격 주격 오케이 계속해서 your dogs likes you your dogs 그다음 뭐 likes you 맞아요 아니요 그러면요 your dogs like me 오케이 your dogs like me 어때요? 뭐가 맞아요? Your dogs like me. 뭐라고요? Your dogs like me. Your dogs like me. 오케이, 지연이가 했던 거는 왜 틀렸어요? Your dogs likes me. Your dogs likes you라 그랬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왜 틀리나요? 뜻이랑 반대. 뜻이랑 반대다? 뜻이랑도 이상하고 like s가 써져야 되는데 있어가지고 왜 your dogs likes가 아니고 왜 your dogs like인가요? 저기 dogs에서 이미 s가 있어서 s가 있어서 그렇다? 아니 you를 your 무슨 격? 소유격 me 무슨 격? 목적격 오케이 왜 your dogs likes가 아니고 왜 your dogs like인가요? 그 dogs 그 your dogs 안 만기려봤자 대이니까 your dogs는 주격 인칭 대명사 뭐로 바꿔 쓸 수 있나요? 'Your dogs'는 주격 인칭 대명사 뭐로 바꿔 쓸 수 있나요? 'They' 그게 안만 길어봤자 하면 'they'가 된다는 게 주격 인칭 대명사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묻는 겁니다. 네. 됐습니까? 오케이. 'They likes'예요. 'They like'예요. 'They like me'예요. 'They likes me'예요. 'They likes me' 맞아요? 아니요. He likes me, she likes me겠지. 어, they. 누가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썼는데 하다시 do의 경우입니까? 하다시 does의 경우입니까? 두. 왜요? 시나 시가. Your dogs가 이 문장의 주어이고 your dogs는 인칭 대명사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되기 때문에 they. They like야, they likes야. 속에서 I like her dog. 맞아요? 네. Okay. I like her dog. 그래서 I 무슨 격? 주격. Her 무슨 격? 소유격. 오케이. Okay. 계속해서 소유격. 그럼 소유격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무엇을 가진다. 무엇을 가진다. 누구누구의란 뜻을 갖고 있다. 소유격의 특징. 누구누구의란 뜻을 갖고 있다. 또 소유격 뒤에 계속해서 뭐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소유격 뒤에 어떤 것이 나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나의 책이라고 그러든지 나의 집이라고 하든지 나의 개라고 하든지 어쨌든 소유격 뒤에 어떤 이름씨가 나와서 어떤 것이 나와서 그것이 누구 것인지를 밝혀주는 게 소유격이 하는 역할이다. 오케이. 그래서 she
나이스 him. 맞아요? She 라고? She likes him? 다시 한번 못 들었대. She likes him. 맞아요? 네. 뭐라 그랬는데요? She likes him이요. 오케이. 그렇게 한 거 맞아요? 네. She likes him. 오케이. 그래서 him 무슨 격? 목적 격. She는 주격. 오케이. 계속해서 아. He likes them. 맞아요? 네. 뭐라 그랬는데? She likes them. 뭐라고요? He likes them. He likes them. He likes them. 그래서 he 무슨 격? He 주격. them은 목적격. 그러면 이번에 목적격의 특징. 뭐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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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뜻이다. 오케이. 계속해서 이건 되게 쉽네요. 다 같이. I'm good. I'm good. I'm good. 오케이. 계속해서 I like you. I like you. 오케이. 그래서 you 무슨 격? 주격. 오케이. 맞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럼 you 무슨 격? 목적격. you 주격 맞아요? 그러면 I는 무슨 격이에요? 주격. 그러면 누가다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아니요. 나도 좋아하고 너도 좋아하는 거예요? 오케이. you 무슨 격이겠어요? 목적격. you가 왜 목적격인가요? 얘가 너를 한 뜻이 또 있어서. I like you가 무슨 뜻인데? 나는 너를 좋아한다. 그래서 you 무슨 격이다? 목적격이다. 왜 목적격이다? you의 뜻이 너들이란 뜻이 있어서. 오케이. 계속해서 저건 네 거야. 뭐죠? 저요? 네. That is yours. 맞아요. 맞습니까? That is yours. 오케이. 그러면 yours는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가르쳐줄게요. yours를 보고 뭐라 그러냐. 중학교 올라가면 중학교 1학년이 되면 소유격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냥 소유격이 아니고요. 소유격 대명사래요. yours가. 이런 뜻인데 얘를 보고 그냥 소유격이 아니고 소유격 대명사 명사. 그럼 무슨 씨를 보고 명사라고 그러죠? 이름 씨요. 그렇죠. 여기 이거 보여요? 네. 그렇죠? 네. 오케이. yours의 뜻이 이거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 누구? 아, 뭐야? 저것은 무엇이니? 저것은 너의 것이잖아. 너의 것은 뭐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냐. 막 이것저것 다 될 수 있어. 저것은 너의 책이잖아. 뭐 예를 소유격 대명사 어떨 때 쓰는지 일단 보여줄게요. 이런 상황에서 쓰는 겁니다. 오케이. 한번 읽어보세요. That is my book and this is yours. 오케이. That is my book and this is yours. 이 yours는 뭐를 쓰기 귀찮아서 쓴 걸까요? That is my book and this is yours. 이거를 뽀개면 두 개의 단어가 튀어나올걸요? yours를 뽀각하면 뭐가 튀어나오냐? 이 상황에서 yours는 뭐 대신 쓴 거다? Your book. 저것은 내 책이고 그리고 이건 너의 거야. 네 거야.
됐습니까? 네. 소유격 대명사는 상황에 따라서 뭐 플러스 뭐로 뽀개진다. 소유격 플러스 명사. 그 상황에 맞는 어떤 명사 대신 오는 게 소유격 대명사입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yours는 너의 것이면, 그러면 너의 것이 있으면 나의 것도 있을 거고, 그녀의 것도 있을 거고, 그의 것도 있을 거고, 우리들의 것도 있을 거고, 그들의 것도 있을 거고, 그렇겠죠? 이건 다 익혔죠? 여기 책에 계속 나오니까. 일단 얘는 많이 봤을 테니까. 이거 뭐죠? 뭐라고요? My? 나의 것이 뭐죠? Mine. Mine. 공부하면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네. 네. 오케이. 요거는 뭐든가요? 뭐든가요? Hers. 이건 뭔가요? 안녕히 계세요. 이건 뭐든가요? 뭔가요? Tears. 오케이, 그 다음에 얘 좀 조심해야 되죠. 이건 뭐예요? His요. 왜 조심해야 되죠, 얘는? 일단 그 뒤에 그 S가 붙이는데 오오오 빼볼까? her는 무슨 뜻이에요? 그녀의 도 되고 그녀를 도 되죠. 네. 내가 그녀의 란 뜻일 때 무슨 격이에요? 소유격. 소유격인데 그녀의 것 하려니까 이런 거 자꾸 붙이고 있네요. 네. our 무슨 뜻이에요? 우리들의 라는 소유격인데 소유격 대명사 만들려니까 우리들의 것 하려니까 또 s 붙였네요. 네. their 뜻이 뭐예요? 그들의 라는 소유격인데 그들의 것 하려니까 S 붙였네요. 근데 his는 그의 라는 무슨 격이야? 소유격. 소유격인데 그러면 S를 또 붙이려니까 이상한 스펠링이 됩니다. 그래서 S 안 붙이고 얘한테 그의 라는 뜻도 주고 무슨 그의 것 이란 뜻도 줬다. 그 다음에 하나 또 특이한 녀석도 있죠. 네. 나의는 뭔데? My. 마인데 나의 것 하려면 이렇게 하려는데 이런 모양이 이상하게 느껴지나 봅니다. 그래서 그냥 아예 다른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소유격 대명사는 뽀각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 뽀각하면 뭐 플러스 뭐가 된다? 소유격 플러스 상황에 맞는 명사로.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맞아요? 아니요. 그럼요? They like us. They like us. They like us. 오케이. 그래서 지연이 숙제는 안녕하세요. 틀린 거 고쳐서 내시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틀린 것들 고친 거는 10번 쓰는데 한글 뜻하고 영어 문장하고 같이 좀 쓰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줬던 숙제도 해갖고 다음 시간까지 하세요. 시간이 없나요 요즘? 바빠요?